하나를 내가 얘네가 지금 육지까지 올래. 아마 벌레들 다 대피해 있을 거예요, 여기 밑으로. 그럼 나방들 다 여기 들어와 있어. 토요일 날 들어왔으니까. 금요일 날 나가는 거. 배터리 이런 거 여유로운데? 와, 탱크는 아직도 66%야? 좀 6만짜리? 우리가 지대를 좀 높게 해서 비가 와도 밑으로 비가 다 쏙 빠져. 보면 상처 많이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다 상처 많이 있어. 여기 그리고 텐트 이거 뽀개졌어. 전기 세이프는 배터리 감으려고 가지고 다녀. 저희 물을 좀 가졌어요. 나 낚싯대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나 낚싯대 저 앞에다가 위에다가 내뒀는데 가져와야 될 듯? 어, 배가 너무 아파. 아. 여기서 똥은 어떻게 싸? 비 오는데. 아이, 정말 똥 싸기도 힘들겠네. 앞에 있었고 저거 하루도 위치 옮겨야 돼, 안으로. 아. 손가락 하나 잃어버렸어. 어렸어. 손가락 하나도 안 보여. 물에 빠졌네. 손가락 꽃이 뭐야? 그리고 저는 지금 아, 배가 너무 안 좋은데. 위경련이 나는지, 아, 배가 너무 아프거든요? 화장실 한번 댕겨가 볼게요. 아니, 근데 배가 아직 아파. 위경련, 위경련. 아, 이제 풀었어, 지금. 염청 오는데 일단 피난 가자. 여기 말고 피난 갈 데가 있나요? 여기 타프 밑이 제일 안전한 곳 아닌가요? 아, 나 진짜 신경 써가지고 그런가 봐. 지금 위경련인가 봐. 배가 너무 아프네. 태풍 올 날에 내가 나간 날이에요. 그래서 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태풍 오는 날에 배가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목요일 날에 우선 오는 거 다 치워놓고, 목요일 날에는 그래도 비가 안 와요. 그죠? 오늘 내일 비가 오고 목요일 날 비가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금요일 점심쯤에 나올 거잖아. 바람은 덜 부는데 파도는 가봐야 뭐 그닥 안 높을 것 같긴 한데 내일 모레 돼봐야 바다 날씨는 뭐 알지. 이거 선생님한테 우선 나도 얘기를 해놔야 돼서. 너의 고생이 우리의 기쁨이자 낙이지. 그래야 유튜브 영상도 잘 나오고. 그럼 제가 날씨를 확인하고 왔어요. 날씨 진짜 좋은 날을 제가 확인을 하고 온 건데 왜 비가 오죠? 저희가 물이 빠지면 우선 통발 확인을 할 거긴 한데 낚시가 될까? 비 오는데 루어 낚시 되나요? 아, 가는 길이 엄청 미끄럽겠구나. 제가 낚시하러 그때 산을 넘어서 가거든요. 미끄럽겠죠 엄청? 안 그래도 경사지는데. 여기 지금 톡톡이라고, 바다 톡톡이라고 해요 여러분. 흡혈바다 벌레라 그러거든. 깔아먹는 벌레를 뭐라 그러죠? 바다 톡톡이라고 흡혈바다 뭐시긴데 내 뒤에서 똥 싸는데 팔에 튀더라니까. 개한테 물리면은 모기에 물린 것보다 훨씬 간지러워요. 우선 샌드플라이에 물린 것보다는 안 간지러워. 근데 모기에 물리는 것보다는 진짜 훨씬 간지럽거든요. 바다 톡톡이가 뭔지 보여줄게요. 안 그래도 지금 떠밀려왔다. 이거 뭐예요? 얘인데, 오 튀었어. 아, 갔어. 얘네가 톡톡 튀어서 바다 톡톡이라고 그러거든. 비 와 여기서. 비 소리 ASMR이야 지금. 물이 많이 있는 건 아니어서 물 받고 있어요. 저희 빗물 반통 모았어요. 좋은데? 이걸로 이제 씻을 거 쓰고 하면 돼. 샤워요? 왜 사치예요? 저 샤워 많이 했는데 지금. 저녁에 옷 벗고 샤워하는 거 얼마나 시원한지 알아? 추워 추워. 해양경찰 지나가네. 나 잡아가지 마세요. 마지막 날 해양경찰서 전화해서 나 살려달라고 하자. 안돼 안돼. 뉴스 나오기 싫어라. 저희가 나간 날이 금요일 날인데 바람이 돌풍이에요. 8에서 9면은 어느 정도냐면은요. 8, 9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리로 핑 해서 소리가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릴까. 내 머리가 이렇게 될까. 핑. 7 정도에도 핑 이러다. 8, 9 정도면 핑 이렇게 될까. 8, 9가 바람 약하다. 그럼 나 데리러 와줄 수 있어요? 8, 9에 여기 갯바위에 딱 배 멈춰가지고 짐이랑 다 실어야 된. 우리 배는 그쪽에 못 돼요. 좀 커서. 봐요. 못 오잖아요. 왜 못 와요? 올려면 오지? 저렇게 지나간 애들은 난 이런 거 보면 항상 간첩인가 싶어. 저기 보면은 검은 색깔 떠가는 거 혹시 보이나요? 지나가지? 저런 거 보면 혹시 간첩이 저기로 숨 쉬면서 헤엄쳐서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 저 사람들이 볼 땐 민수 씨 간첩인 줄 알 겁니다. 맞아. 내가. 이게 무인도지. 아, 엉덩이 떨렸어. 아, 예, 예,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한통 금방 받겠는데. 귀한 담수.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아, 저기 톡톡이 놀이터야. 물 받아놓은데 톡톡이 다 들어갔어. 얘네가 미더덕이나 이런 데 살아. 얘네가 지금 육지까지 원래 잘 안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얘네 좀비 떼처럼 막 다가오거든. 얘네가 톡톡이라는 애들이. 어제가 대왕 문어가 나왔는데
오늘은 꽁치를 넣었어요, 거기다, 꽁치.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금 비닐에 다 젖어가지고 되게 미끄러워서 가볼게요, 여기. 괜히 이런 데 올라가서 떨어질 바에는 좀 잠기는 게 나아서 높이 봐가면서 들어갈게요. 안 깊어요, 안 깊어. 네. 혹시 몰라서. 통발 확인하러 갔다 오자. 통발이 쪽쪽 넘어. 비가 와서 비 오는 날도 쏨뱅이 나와요? 아 그 볼락이나 막 얘네들 루어로 했을 때 나와요? 상관없겠지? 저희가 낚싯대가 좀 위에가 있어요. 근데 얘를 올라가려면 저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저기가 생각보다 되게 미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아, 괜히 올라갔다 떨어지면 저기는 진짜 지금 내가 여기 들어간 거는 위험한 수준도 아니잖아. 저기는 진짜 위험하긴 하거든요. 낚싯대가 저 위에 있어, 절벽 위에. 이게 무거워가지고 되게 두고 갔다. 이런데 그냥 구멍치기에도 나와요?